이렇게 정말 삶의 현장에 계시면서도 감동도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령님 역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오늘 잠깐 한 분씩 일어나셔서 정말 소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잠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면 자기 성함하고 간단하게 참여하게 된 동기 잠깐 소개하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한 8주 동안 조금 같이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교육을 이번 교육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커넥션을 가지면 또 봉사하는데 더 동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현희 목사고요. 원래 저 성은 김인데 남편 따로 최로 됐습니다. 현재 뉴욕에 있는 시리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널스홈에서 7년 계시다가 믿지 않으신 분인데 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가셨고 제가 30대 간암으로 굉장히 힘들게 가셨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칼폭파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름이 김현희여가지고 가끔 안 보이면 그분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셨는데 그분에 아마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음에 어떤 동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고요. 현재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기도하다가 하스피스에 저가 30대부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양장로님과 함께 조인하게 됐습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서로 돌아갈까요? 앞자리부터 잠깐 마이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냥 일어서셔서 지금 이제 하스피럴 채플린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채플린스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하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예수사학교의 교육 전도사 임연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호스피스를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제가 소망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좀 떨리네요. 저희 남편이 8월 14일 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저희 남편이 이제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내가 전도사인데 우리 남편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간절함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저는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만져주면 전이가 될까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에 저희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천국에 가셨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돌아가신 지 지금 이제 두 달이 아직 안 돼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남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정말 이 사역이 값진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남편을 사랑해서 40년을 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40년을 놀고 있다가 5년을 아팠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호스피스로 가서 가정 호스피스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홈케어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영혼 구원과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똑바로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남을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지금 3년 전에 제가 유암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팔로우하고 있고요.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호스피스로 이제 그런 걸로 갔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순간에는 남을 돕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같이 8주 동안 잘 마지막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영희 필그림 성교교회고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영혼 구원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특히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옛날부터 제가 직장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우리 손님들을 하러 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언제부터 양요한 목사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사역이 정말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또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었을 때 마지막에 진짜 천국 기차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결정선을 얼마나 좋은 사역인지 막 항상 제가 사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능 교회 김상수 장로입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정말 저 하나님 앞에 갈 때 칭찬받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보이기 싫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무리교회 승기교회 있고요. 저희 남편이 박민우 장로인데 올 초에 멕시코로 선교 파송받아서 지금 선교지 섬기고 있고요. 저도 지금 호스피스 교육이 1회 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열정이 없었는지 좀 배우고 나서 흐지부지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정말 마지막에 가시는 분 정말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마지막에 구원을 못 받으신 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욕을 보면서 좀 말씀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이름을 송정하고 본인을 인정하라서 인정하라고 저는 이 호스피스를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싶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교육이 천주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찾고 우연히 여기서 저는 이게 교회의 기독교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등록하고 보니까 교회에 전부 다 뭐 권사님, 장로님 그러네요. 근데 저는 우연히 솔직히 제가 이거 기회가 참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 자격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을 하다 보니까 임종까지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암이었는데 엄마도 암이었어요. 그 친구가 엄마를 못 돌보니까
제가 돌보게 돼갖고 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 엄마가 아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친정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천주교에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영세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딸이 좀 이렇게 신앙이 굳건했으면 엄마를 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정말 제대로 하는 걸 믿고 가는 걸 좀 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 좀 호스피스 교육, 이게 호스피스 교육인지도 몰랐습니다. 돌아가실 때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돼야 되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천주교에서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그런 교육하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았는데 뭔 찾고 제가 뉴욕서 왔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리타이를 하고 그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면서 왜 제가 이거를 참 어렵지만 마지막 그 임종까지 갈 때 정말로 많이 힘든 것 있었지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었던 마음이 뭐냐면 정말로 천국 가시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 마지막에 폐암인데 그 마지막 가는 걸 아 저분은 정말 천국 가는 모습은 저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 속에는 제가 학교는 다 천주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나도 저 모습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알고 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특히 이제 암 환자 마지막에는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말을 잘못해갖고 그 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나 못 오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내가 뭘 저렇게 잘못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무조건 친구 엄마인데 권사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막 이게 우왕좌왕할 때가 어떤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넘어가니까 이제 참 그분이 천국 가는 걸 내가 봤는데 그때 내가 말을 우리 엄마 말을 했어요. 왜냐 이분을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왜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를 했냐. 그럼 나 죽는다는 얘기. 그래도 그분 그 권사님 제가 자기는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서 내가 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며 또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가를 왜냐면 저보다 더 믿음이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잖아요. 돌보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찾았습니다. 이 호스피스 교육하는 곳을. 근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뉴욕서 제가 원래는 입국은 뉴저지 해가지고 뉴욕에서 살다가 다시 여기 드라이브라이센스를 갱신을 하니까 28년 만에 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호스피스 교육을 하게 되는지 전 너무 하여튼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뉴저지 참된교회 노수경 집사입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노수경 집사랑 저희 남편입니다. 김영미입니다. 남편이 워낙 하나님 앞에 방에 서서 가는 옆에서 제가 항상 붙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부리지 말고 항상 같이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낸시라고 하고요. 여기 표구엔 선교교회에서 중등부의 6학년 교사 맡고 있습니다. 항상 어린아이들과 같이 해요. 예, 근데 제가 8월달, 9월달 되면 주부 옆에서 주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런 좀 그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양로원에서 좀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때마다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추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추석을 하셨는데도 오늘 누가 오셨다
오늘 누가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셨다, 오늘 교회 분이 오셨다, 뭐 이렇게 그 예배 드렸다. 근데 정말 그 얼굴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제가 옆에 있지 못했지만 정말 힘이 돼주시는 그 봉사자분들 정말 하나하나 제가 뭐 얼굴을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끝까지 정말 주님께로 이제 운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너무 저가 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예, 그래서 봉사하고 싶어서 예, 이렇게 정말 너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딱 그 공지가 떠서 아 정말 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팬데믹, 그러니까 7년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7년간 몸이 그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18년을 저희 친정어머니를 돌보시다가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이렇게 되셨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요양원에 가셔서 계시다가 팬데믹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른들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또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어머니를 직장생활을 하다가 모시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마지막에 또 어머니도 호스피스 가실 뻔을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 때 양장로님하고 초대교회 권사님 호스피스 사역하신 분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때는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돌아가실 뻔하다 또 다시 모시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했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 진짜 돌아가셨어요. 응급실 또 콜에서 또 간 거야.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그럴 때 저기 양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가 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감히 우리 어머니 아직 구원을 확신이 없어. 제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양정연님과 같이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찬양하시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 환해지시는 거예요. 꽃이 살아난다. 그것처럼 예. 그 와서 보셔가지고 그때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 많이 받았지만 양장로님 그거 하시다 그랬을 때 아, 양장로님 혹시 하시면 저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피그인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보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평상시때 참 되게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안무가 뜨길래 네, 배우고 싶었고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관순식입니다. 제가 이 사이 8년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호스피스를 하시나 그러죠. 저는 호스피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인가 제가 지금 이제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시추에이션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시리어스를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늘 last chapter of my life라고 말을 하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좀 이렇게 좀 풍성해요. 제가 배우는 게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배우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선교계를 섬기고 있는 김원희입니다. 제가 호스피스를 생각한 거는 한 40년 전이었어요. 제가 20대에 간호원으로서 독일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늙은 여성분이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식구도 아무도 없으시고 또 너무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 병동에는 다 가시기 싫어하는 간호원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뭐 유창한 독일어도 할 줄 몰랐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가서 손도 잡아드리고 그냥 얼굴도 한번 닦아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아무 가족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분 손도 잡아드리고 또 얼굴도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얼굴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생각할 때 아 참 이렇게 가족이 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이렇게 병원 사역을 좀 아무 가족 연고가 없으신 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40년 동안은 그냥 제가 세상 살기에 너무 바빴고요. 이제는 은퇴 후에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또 손이 필요하신 분들 또 외로우신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장로님 이렇게 사역을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그림교회 김인열 장로입니다. 40년 동안 기다린 분이 오신다는데 제가 한 시간 반을 가야 집이 있는데 혼자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양장로님 처음이 필그림 교회 왔을 때 양장로님 사역을 보고 그때는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이라서 장로님한테도 한두 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정부하고 그런 문제인지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저도 뭐 일한다고 바빠서 있다가 2년 전에 리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제가 단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일을 맡게 돼가지고 온라인에 등록하는데 사역하시겠냐고 하는데 제가 아니요 하고 적었어요. 괜히 예 했다가 또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때 되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요 했는데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좀 전해주고 하니까 제가 하여튼 또 지금 강의를 듣고 예배 시작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한 데가 그 어덜트 커뮤니티거든요. 몬로에 있는 클리어 브룩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밖에 나가면 이 노인들이에요. 이제 때가 다 된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준비를 미리 시키시는가 하는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가 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교육생으로 왔는데 여기 목사님께서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왕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죠. 저기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 게 예, 이건 정말 이건 꼭 보존하고 싶어서 제가 제가 네 명이에요. 지금 하나가 이제 대학 갔고 세 명인데 제가 언제부턴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노방 전도도 나가고 지금은 양동원에 제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어요. 미국 양동원 파크리지예요. 근데 12월부터 하면서 한 할아버님께서 정말 건강하게 같이 참석해서 혼자 막 독창도 하시다가 몇 달 상간으로 갑자기 아파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가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5월 달에 그 주가 마지막 그 할아버님이 가시는 주인데 찬양 불러드리고 기도하는데 할아버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살짝 눈을 뜨시더니 땡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아 이제 가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할아버님 다음에는 못 빼고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왔는데 그 주에 프라이데이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스태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peacefully. 예, almost, 이게 건인데, 눈 뜨더니 스태프들 보고, thank you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야, 정말 감사하다. 근데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게, 저기, 최현희 목사님 이거 딱 올리셨길래, 아, 이거다. 가서 잘 배워서,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 예, 있어야 되구나. 예. 저는 김성혜 목사고요. 신학교 가게 돼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부족한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게 돼서 처음에는 목사인 줄 알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곧 나도 죽게 되겠구나. 이제 50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아,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 세상에 있을 때 뭘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신학교 찾아서 등록을 하고 신학교를 10년 다녔어요. 10년 동안 다니면서 너무나 좋은 교수님들 만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김현주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양로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너무 그 만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김현주 목사님이 그 호스피스 사역 그 포스터를 올렸더라고요. 카톡방에. 보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 내가 해야지. 이걸 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텐데 하고 등록을 했는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양로원 사역 하고 있으면서 이걸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미숙이고요. 이름은 교회는 저희 피그림 선교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건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서 사실 왔습니다. 너무 늦게 한갑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하나님 일을 이제는 해야 될 거라는 자꾸만 그런 확신 때문에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에스크를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는 아니지만 항상 양경희 형님을 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방향이 이쪽인가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모르면서도 왔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다 배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적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그쪽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모르지만은 뭐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내키고 그것이 귀하다 생각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혜진이고요. 저는 뉴저지 더 바인 교회.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UMC에서 GMC로 가면서 원래는 뉴저지 연합교회. 근데 지금 뉴저지 더 바인 교회라서 아마 좀 낯설으실 거고요. 저는 그냥 아직 자원봉사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없고 이제 가정 속에 이렇게 묻혀 살다가 이제 아이들 다 나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 진짜 놔두고 올 것 같다. 난 뭘 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진짜 우연히 또 제가 이 공지를 보게 됐는데 저는 눈보다 먼저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8주 교육을 편안히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 오옥수 집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가정과 그리고 나 위주의 삶을 삶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고 나보다 이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제 좀 모든 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일이 너무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인데 감히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떨리고 도전도 되고 갈등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신문을 보니까 이게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신문을 할자한테 그 강의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곱된하면서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고요. 팀장님 다니고 있고요. 저는 뭐 그 호스피스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번 주에 이제 인포메이션 채널 갑자기 그냥 몸이 먼저 가가지고 그냥 지원했고요. 그냥 열심히 배워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배워서 그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저지 한인장로회 다니는 분인데요. 제가 지금 학교에 관심을 하면서 하스피스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고 여기 앉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갑자기 아나운서를 봐가지고 자리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저 똑같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보면서 그 아나운서를 보고 아 이게 참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시는 자리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하고 진짜 많은 것을 배우고 같이 정보를 나누고 좋은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입니다. This year March 아빠가 안 걸렸거든요.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힘을 주시고 장로님 많이 도와주시고 아빠가 믿음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믿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단위 교회 소트리 섬기고 있는 김원아 집사입니다. 저는 왠지 모르지만 되게 저도 오래전부터 이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그 다큐멘터리 그 호스피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책 같은 거 뭐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샅샅이 뒤져보면서 굉장히 이사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편으로는 또 아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는 또 체력도 약하고 또 영적인 그 정말 그 보장도 돼야 되는 것 같고 하는데, 늘 그것에 대해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기간도 교육기간이나 뭐 이런 정보가 이쪽에서는 전혀 제가 그걸 얻지를 못해서 세월을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요번에 그 광고를 봤는데 하느님께서 굉장히 그 단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신감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망설임 없이 아마 이제는 네가 나가서 사역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담대히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저지에서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호스피스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도 받고 했는데, 제 실생활에 접목이 되었던 건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친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었어요.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정말 암 환자들은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상하다 할 만큼 편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사느라 바빠서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앞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성당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감히 거기는 못 갔고,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최근에 신문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걸 여기를 오라고 나를 기다리고 싶었다. 그래서 꽤 거리가 먼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저는 여긴 줄 모르고 저기 팔팍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아 오늘도 아닌가 보다 가겠다 집으로 그랬는데, 장로님이 기다리시라고 차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귀한 방금 한 말씀, 장로 그러면 어겨서 저 환자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라고 생각이 걱정이 됐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난 무렵에 제가 이제 그 CNA 그 간호보전 보좌하시는 CNA 대표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했죠. 나 사실 이분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그래서 곧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CNA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저번에 이 환자가 흘리는 눈물은 본인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미국에 와서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육신이 그 질고 속에 그 영을 잃어버린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한 게 없구나 가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예수를 다시 회복이 돼서 구원에 갔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소천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우리가 노약자는 외롭고 힘든 병상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구원의 확실해 갖고 부활의 그 생명을 남겼을 때 그분이 저 영생에서 이터널 라이프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구나 하는 이제 그걸 제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 노약자들이 계시는 그런 데 보게 된다면은 그 사무실의 게시판에 보게 된다면은 일주일 내내 시간별 요일별로 어느 단체에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느 단체가 온다. 물론 이게 개신교, 불교, 원불교,
뭐 기타 그 이 동호회 뭐 또는 뭐 음악 동호회 무슨 뭐 그 산악 동호회 무슨 색소폰 동호회 기타 동호회 이런 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저런 사역을 할 때 음악을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같이 동역하는 마음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리더 되시는 분을 어떻게 어렵게 해서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제 얼굴 이렇게 보더니 우리는 다르다 이래요. 우리는 이 동호회 되는 것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우리 생활 속에서 즐기고 즐기고 남 나오면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각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노역자 중에서는 복음을 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도 있겠고 아까 제가 경험한 예수를 자기 심령에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에서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갈 수 없는 그 영혼을 맡겼을 때에 그 영혼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죽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겠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면서 그런 분들한테 영원 생명사랑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먼 훗날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2009년도에 사역 실무 장로를 이제 내려놓고 사역 장로로 넘어갈 때에 교회 당에다가 저는 앞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당에다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땅끝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땅끝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땅끝이 아니라 우리는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 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삼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평안에 이르실 때 정서적인 그 돌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그 남은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평안과 편안으로 돌봤을 때에 그분이 짧은 그런 시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저 영원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그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참 그러한 사역을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딱 하나 여러분이 퀘션마크가 되는 게 있어서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요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네이버 플러스 호스피스라는 게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것은 자세히 써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어떤 그 비영리 단체 어떤 우리는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비즈니스를 호스피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영리 단체라서 우리를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라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다. 곧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오개가 치고 나그네 된 우리의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섬기는 대상을 그렇게 삼고 그 다음에 섬기는 방법은 누가복음의 10장에서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그 말씀을 보게 된다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내려갈 때에 방도를 만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레위인 제사장은 바이패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 당시에 주관한 바는 사마리아인은 패스하지 않고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기가 온 마음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 그 다음에 모든 걸 총동원을 해서 섬기고 끝까지 섬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호스피스 사역에서는 환자들의 외롭고 힘든 그 삶의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하고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섬겼다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된다면 1장, 10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와 와가지고 우리가 모든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리빙 라이프 우리 그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섬겼던 그 모습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모습으로 환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섬겼을 때 그 환자의 우리의 관계가 영원구원 생명사랑 인수형계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그 결과가 이루어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환자를 한 번 한 번 섬겼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복남대를 그분하고의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제가 이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에서 2년 전에 어떤 환자님이 한 번 계셨냐면 연세가 50 중반 되시는 폐암 환자 여자분이 계시는데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병원에 가서 안녕하세요 양미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돌아서서 저 지금 약을 먹었는데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고 2개월을 지낸 거예요. 2개월 지났더니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 그분이 장모님 좀 보고 싶어 만나게 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이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에 따라 가장 사랑받는 방법 가장 충성하는 방법 가장 있는 것은 성교지에 가서 성교지에 가는 것이 본인은 가장 하나님한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이 몇 개월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고 했는데도 와서 자기 그 어려운 육신에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를 해주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 성교지로 나가는 것이 제일은 아니다. 차라리 장로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나누며 섬기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분하고 공감대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공감대가 맞아 들어가니까 대화가 좋고 여러 가지 사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2주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한 지금까지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믿음이 있으신 분도 또 그 삶의 끝, 그 어렵고 힘든 삶의 그 병상 생활에서는 육대분의 영이 세다다 보니까 영혼분에 잊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같이 들어보니까 그런 분은 어떤 죽음을 맞느냐? 두렵고 힘든 어려운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이 가서 뭐냐면은 그 엘리자벳 퀴블러로스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그 이 그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가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 애벌레였었다. 이 애벌레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애벌레에서 뭐가 태어나냐면은 허물을 벗다 보니까 나비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우리 인간이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인류 그 끝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이름은 그 나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살아가는 그 이터널 라이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으로 갈 수가 있었고 저는 그런 분보다는 어떤 분을 생각하냐면 보험이 없으신 분, 가족이 없으신 분들, 서류 미비자, 언다큐멘터리, 이제 독거노인, 가족이 없으신 분. 이제 이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많이 접하게 된다면은 이분네들이 미국에는 병원이 그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생명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치료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러면 암 환자는 결과적으로 무슨 치료는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되는데 키모테라피를 받는다면 방사선이라든가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보험이 없다 보니까 아웃펜션, 인펜션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없고 독거노인 불체자는 집이 없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겪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어려움이 겪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도 그 많은 그 생각이 나는 건 그 어려운 동장성에서도 예수를 전혀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짧은 기간에 병상 생활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저 영생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참 그럴 때는 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크리스찬의 우리의 굉장히 큰 중요한 사연이 아니겠는가. 왜?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할 일도 많고 성교도 많고 전도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영혼 구원에 하기 위해서는 이 호스피스처럼 아마 그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호스피스 이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사역을 아마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나갈 건데 감사하게도 오늘 한 분 한 분 그 심령에 우러나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가슴이 굉장히 좀 뭉클하고 아 내가 2009년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하고 합력해서 서운을 이루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나의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뻐한 마음이 가슴을 크게 지금 애호사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 지금 현재 오시는 분 중에서는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세 분 계시고, 장로님이 세 분 계시고, 권사님이 여섯 분 계시고, 연세가 가장 되면은 우리 저기 25 그다음에 70에서는 우리 저 간호사님. 사실 저 간호사님은 제가 굉장히 이게 뭐랄까 존경하시는 분인데, 너무 이게 이 좀 뭐랄까 참 그 이 성경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것보다는 그저 우리 지도해 기도해 달라. 근데 오늘 나와서 이렇게 동역을 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서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서로가 공유해서 하나하나 좀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은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미션의 라이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뭐 저희들이 그 체제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완료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 포어밋을 받는 닥터가 계셔야 되고요, 포어밋을 받는 러스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요, 포어밋을 받는 소셜커가 계셔야 되고요, 제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연간 우리 예산이 40만 불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러한 정규적인 것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매스컴에서도 물어봤고, 여러 번 물어봤지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 한때는 제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옆에 와서 팍팍 찔러요. 저를 찔러면서, 이 찔리는 것이 어떻게 찔리냐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 시대를 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기록을 남기자. 그래서 왜 기록을 남기느냐.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건 내가 자랑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싫다 해놓고 6개월을 패스를 했는데, 아, 이분이 또 와요. 또 와서 또 얘기하면서 우리 와이프 본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좀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분이 여기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기록도 많이 하고 계세요. 저기서.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시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아, 이거를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 나가야 되느냐.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가야 되느냐. 이러고 있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거를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우리 집에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지난 7월 초서부터 기도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그분이 여기 와 계세요. 예, 그분이 계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승사자라고. 저승사자라고 해서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승사자라나 해서 나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제가 가면 이렇게. 물론 저는 어떤 이제 암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법으로 친다면은 6 months, 남은 기간이 6개월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보고 4 내지 11 weeks, 4주에서 11주뿐이 안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더 짧게도 보고 또 어느 분은 제가 섬겼더니 5년 9개월이 지나가고 코비드 때문에 2020년에 9월달에 소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사역을 이뤄나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그 이 사역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가 거기다 적혀 있습니다. 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섬기는 역사 사역이다 하는 것이 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사역을 함께해서 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이게 가는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한번 한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사역에 대해서 여기 그 앞으로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좀 관찰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게 두서가 없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 먼 곳에서 온 먼 거리를 이렇게 오고 가신 분 여기 지금 웨스트포트에서 오신 분 저 지금 에디슨 쪽에서 오신 분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을 때마다 괜찮으세요? 라고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오셨으니까 많이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8주 동안 잘 이렇게 합력해서 서운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역이 되시기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실때 죄송하지만은 요거 저 요걸 좀 이따 하시면은 뒤에 좀 기록을 잘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성경 말씀 찬송가를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